네, 반갑습니다. 많이 모이셨는데 재미없는 얘기하고 그런데로 가겠습니다. 128년 전에 굉장히 까마득한 옛날이죠. 당시 갑오개혁 할 때 우리 근대적 사법제도를 처음 만들면서 국가를 대신해서 소송 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책을 검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검토할 때의 검이고 점검할 때의 검이고 검증할 때의 검이고 검사할 때의 검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붙였냐면 경무청, 당시는 이제 경무국, 경무 여러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고 빠진 건 없는지 점검하고 잘했는지 검사하라고 검사라는 직함을 붙였던 겁니다. 그게 검사의 본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70년 전부터 경찰들이 일을 너무 친일경찰들이 많았고 정치경찰들이 많다고 해서 일부 일들을 검사가 직접 하도록 법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숙제를 하고 자기가 숙제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숙제는 학생이 하고 숙제 검사는 선생이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숙제를 내고 자기가 숙제를 하고 자기가 숙제 검사를 해요.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과 그 식품이 안전한지를 검사하는 사람이 동일인이면 우리가 그 식품을 어떻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비정상적인 일이죠. 검사는 검사하라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록을 제대로 검사하고 검토하고 검증하고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 검사의 일인데 엉뚱하게 자기가 직접 수사하는 일들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검사 개인들도 이상해졌어요. 사람 얼굴도 몰라보는 병에 걸렸고 자기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 같지 않은 생각을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검사들이 이제 사람이 아니고 염라대왕 부하인 나찰이나 저승사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검사도 사람답게 살 자격이 있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우리가 해줘야죠. 그게 우리 인류의 이고 동포의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리들 나름의 불만과 불평과 못마땅함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공정한 행동을 하는 선수,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앞으로도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문제는 심판이 공정하게 판단해서 불공정한 짓을 하는 선수는 경고를 하든가 퇴장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심판 스스로 한 팀의 선수가 돼서 자기는 반칙을 마음대로 하면서 한쪽 팀에는 사소한 잘못만 해도 전부 퇴장시켜버린다면 그게 경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의 책임은 90% 검찰의 불공정성에 있었습니다. 불공정한 검찰이 세상을 불공정하게 만들어 왔고 누구는 온갖 의혹과 비리 혐의가 있어도 꼼짝도 안 하고 지켜보는 척도 안 해요. 누구는 인턴 증명서 하나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찾겠다며 몇십 군데 압수수색을 했죠. 이런 불공정성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공정한 세상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제 검찰개혁 법안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단 국회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검찰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셈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정상적인 검찰,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길을 감시하고 추진하고 밀어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주의는 자전거를 타고 등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산에 오르는 것과 비슷한 일이죠. 페달에서 발을 떼면 곧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찰을 정상화하고 우리 사회를 정상화하고 세상을 공정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드린 말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제가 구호를 외칠 테니 따라해 주십시오. 검찰을 검찰답게, 검찰을 검찰답게, 검사를 사람답게, 검사를 사람답게, 세상을 공정하게, 세상을 공정하게. 감사합니다. 국민 역사학자 전혜영 박사님 고맙습니다.